지난 2008년 처음 제한된 서울 양평 고속도로. 평일 출퇴근 통행량이 많고 주말엔 관광으로 인한 교통 체증이 심각한 6번 국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. 2년 전 예비 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시민들의 불안은 커져가고 있습니다. 김동현 경기도지사는 지난달에 이어 지난 3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표류하고 있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. 논란 없이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해법은 예타 조사를 통해 검증받은 국토부 원안이라고 제시했습니다. 또 경기도는 서울 양평 고속도로와 서울 양양 고속도로 연결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. 주말이면 서울에서 강릉까지 6시간 넘게 걸리는 많은 국민의 교통 불편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. 서울 양평 고속도로 추진에 대한 확고한 입장은 같은 날 오후 라디오 프로그램에서도 이어졌습니다.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대안은 기재부 예타를 통과한 원안이 될 것이다. 10수년간 기다려온 경기 동북부 지역의 숙원 사업인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빠르고 원칙 있는 추진이 시급해 보입니다. 경기CTV 최창순입니다.